아, 기체 일람을 보시면 예. 저 이동 앱 적혀 있는 6 옆에 A 맨 왼쪽에 공중이라는 얘기거든요. 이제 랜드니까 땅이겠죠. 유세를 한번 레벨을 올려보겠습니다. 자, 비행기 날 수 있죠? 비행기 태울게요. 그리고 상대방으로는 막 간단하게 원래 레벨을 올리기 어려운 러셀로 가보겠습니다. 러셀이 지금 타고 있는 건 아머리온인데? 아머리온도 공중이 가능하군요. 갈아타기를 해서 한 다음에 무기 환장을 이용해서 자, 류세이가 탄 여기다가 고급 장치를 넣습니다. 어, 제가 와야지만이 가능하군요. 고급 장치가 정확하게 예, 11화부터는 일단 완전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번엔 러셀한테 고급 장치를 다시 또 줍니다. 수리 장치까지는 필요가 없긴 한데요, 사실. 일단 그냥 두 개 동시에 넣는 게 뭔가 세트 같은 느낌이라. 자, 부대 편성 같은 건 사실 필요 없는데 러셀을 올려야겠죠? 사용을 가능해야 되니까 루세이를 이렇게 올려둘게요. 이거는 뭐 상관없어요. 나가기만 되는 겁니까? 다시 그리고 퉁퉁한 다음에 아 이게 좀 스킵 좀 많이 해야 돼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건 없고요. 지금 일단 요새가 염동력 레벨을 올리기 전까지 라투니하고 함께 이렇게 둘 다 보급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레벨을 올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은 레벨업이네. 99를 만들어 두면 초반에 엄청 편하긴 하겠죠?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벌써 39까지 올렸죠? 37인가 38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, 특정 화수를 캐릭터 하나가 레벨이 그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클리어를 하면 예, 고성증 전자두뇌였나? 를 준대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올려둔 거고요. 그리고 애들 다 99까지 만들라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. 안 올 거야? 안 올 거야? 아이씨. 아이고. 땡큐지, 나야. 아, 쟤 왜 저리 착해.